한국. 이 얼굴로 시를 써? 그리고 막 노벨 문학상 받아야겠네. 막 애니멀 러버야. 어, 대박.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고. 맞아.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하고 계시는 분이군요. And much more. 더 아, 있어, 더 있어. Much more. 아, 더 적고 싶구나. 어, 너무 많아서. 더 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눈빛이 너무 그윽하다 진짜. 뭐 하는 거지? 시랑 정말 잘 어울리신다. 어, 그치? 딱 하늘을 우러라 한 점 부끄럼 없이. 그렇지, 그런 느낌이죠. 발? 아니. 아니 이거요? 발 말고 얼굴 보여줘. 발도 잘생겼어. 얼굴, 왜 그래? 얼굴이 더 잘생기셨어. 빨리 얼굴 보여줘. 아, 저, 얼굴? 아니 얼굴 봐! 잘생기셨어. 뇌세적인 눈빛. 왜 웃어? 아니 뇌세? 뇌세적 이런 걸로 미치게 한 건가? 잘생겼는데? 어. 뭔가 눈빛이 되게 와 조각이시다 그냥 이분은. 진짜 조각상 같다. 눈을 엄청 세밀하게 조각한? 어, 너무 예뻐. 난 잘생겼어. 잘생겼다. 난 미남이야. 나는 야 미남. 오, 이거 봐, 이거 봐, 완전 개야해. 아, 그, 이러니까 미치지. 이러니까 미치지. 소녀분들. 아, 그 눈동자가 팬이 매니아 팬이 있다는 게 뭔지 알 것 그치? 같아. 그지. 한번 빠지면 지금 빠져들었어. 어,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진짜 어. 깊이 빠져들 만한 스타일. 어,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. 연기. 근데 어, 기본적으로 눈빛이 어, 눈빛... 우수에 찼어. 봐. 이 눈빛으로 쳐다보면 누가 오해를 안 하겠어. 벌써 울어 얘는 날 보고. 벌써 심장 정지 왔고요 보자마자. 아. 잘생겼구만. 조각 같아. 맞 좀. 약간 그 아까 그 본 그 마담 마담 루스의 그 완전 마네킹 같아. 같아. 대박이야. 그녀를 만났다. 나레이션. 그녀를 보니 너무 아름다웠다. 자네는 내 딸과 결혼할 수 없다. 어, 진짜 그거 아니야? 아니 여자가 아프네. 어 울어. 어 울어. 잘생겼어. 우는데 잘생겨. 우는 남자 좋아요. 뭐래? 잘생긴 남자가 우는 거 너무 좋아. 개구리는? 개구장이 잘생김? 잘생겼는데 개구장이야. 어. 한전 매력. Working hard in the gym. 남자들 헬스장 가서 이거 꼭 찍고 오나 봐. 맞아. 거울에서. 어 야 이거 삼성폰 아니야? 글로벌한 삼성. 왜 찍는 거지? 셀카의 정석이죠. 거울에다가. 거울 셀카. 나 오늘 이렇게 멋있게 입었다. Man in the mirror. 사람이 이런 이면이 있어야 돼. 그렇지. 장난기 넘치는데 또 이렇게 보면 섹시하고 잘생겼어. 내가 마음에 들었어. 아, 귀엽다. 얘, 약간 이런 취향인가 봐. 그 다다다다. 안녕 난 개구 잘생겼어. 이거 멋있다. 어... 있어 보여. 지적이야. 어... 안경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조각처럼 생겼다는 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잖아요. 각진 얼굴? 야, 노래한다 조각상. 노래한다. 여기 딱 내 맘이네. You're very handsome. 내가 쓴 거 아니야? OMG. Very good. Very good. 와우. 와우. All you need is roll. 리그 오브 레전드 생각나죠? 네가 필요한 건 리그 오브 레전드야. All you need is roll. 그런 거죠. 아 너무 웃겨. 다음 배우 남자 배우 다섯 명을 보셨는데요. 네. 가장 마음에 드세요? 저는 3번입니다. 이분이요. 이분이 프로필에서부터 제 심장을 아, 좀 잘생기긴 했어. 저는 네 번째 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소녀 팬들이 미쳤다고 했잖아요. 근데 진짜 약간 눈빛이 여자 미치게 하는 눈빛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저는 그 네 번째 시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눈이 너무 매력적이에요. 뭔가 빠져들 것 같고. 난 첫 번째. 나는 이분 저널리스트 맞지? 난 똑똑하게 생긴 남자가 좋아. 좀 똑똑하게 생기셨고 아까 성격도 좋다고 그랬잖아. 맞아. 첫 번째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. 와. 저는 1번 오스만. 조니 뎁스러운 느낌이 있으시면서 남자답게. 어, 남자다운데 약간 섹시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2번 남자분.
보면서 막 박수 치고 막 잘생겼어 막 이런. 잘생겨서 해요. 뭐가 있겠어. 잘생긴 게 최고야. 잘생긴 게 최고야. 오늘 애시한 곡 끝.